동네를 걷다 보니 고소한 냄새가 제 발길을 잡네요. 떡집이 있네. 어머. 안녕하세요. 김현철 선생님이시구나. 예, 예. 아, 떡집, 대구 떡집이요? 예, 예. 네, 네. 잠깐 구경 좀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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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TV에서 볼 때보다 굉장히 젊으시네. 아, 그럼요. 어머니는 몇 년 하셨는데요? 저는 한 20년 인가 했고, 어머니가 또 한 20년 가까이 하셨네요. 그럼 어머니가 하시기 전에 또 다른 분이. 네. 오, 그럼 굉장히 오래된 떡집이네요. 네. 어. 아, 아드님이시고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연희동 3대 떡집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떡이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어머니 두부 같아. 그게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제일 많이 하는 떡이에요. 노란해요? 예, 노란 게 콩, 저 메주콩을. 아. 그거를 이제 커피를 내갖고 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메주콩으로? 예, 메주콩이에요. 이게. 맛이 참 궁금하네요. 맛이 궁금하세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부드럽네요. 예, 부드러워요. 네. 입에 닿는 감촉이 예. 떡 같지가 않고 빵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런 되네요? 기분이 들어간다고. 카스테라 빵이라고 떡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드러워서. 예. 한 입 먹으니까 자꾸 입이 가네. 예, 많이 메주콩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맛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메주콩인데 전혀 메주콩. 아, 이거요? 냄새도 안 나고 맛도 메주콩 맛이. 네, 할머니가 개발하신 건데. 할머니가? 원래, 예, 원래 경상도 대구떡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예전부터 해주셨던 떡이라는데. 제사상에 올린다며 메주콩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던 손님을 위해 일대 할머님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노란 콩고물떡. 그 떡은 이제 연희동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 5만 되면 금세 동이 난다는데요. 네. 이게 어떻다? 노란 거? 얼려서 한 번씩 딱 남았는데? 예, 세 개 남았어요. 세 개 딱 남았네. 세 번 찾아온 끝에 겨우 떡을 샀다는 손님. 오늘은 운수가 좋으십니다. 진짜 오랜만에 낙찰이 됐어요. 카스테라 같이. 여보, 이게 맵쌀인데도 카스테라 같이 맛있어요. 네. 이제 추석 대목에는만 미리 맞춰야 돼. 소문이 났어요. 추석 대목에. 40년 전통의 노란 콩고물떡. 네. 이제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손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주콩 냄새가 나지 않는 비법. 바로 삶아서 말린 뒤에 갈기 때문이라는데요. 7번을 갈고 일일이 채로 치면 보슬보슬한 콩가루가 완성이 됩니다. 힘들어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고와야 입속에 들어갔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채로 쳐서 하는 편이에요. 잠깐 한눈만 팔아도 금세 메주 냄새가 나는 까다로운 떡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건 할머님 때문이죠. 떡을 만들 땐 돌아가신 할머니가 더 그리워진다는 형선 씨. 많이 나죠. 도와달라고 해서 많이
옥상으로 콩 날라 옮기고 널고 비 오면은 또 걷어서 내리고 그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굽은 허리 펴가며 오랜 고생 끝에 완성한 할머니의 떡. 이제는 3대를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떡을 가르쳐 주고 돌아가신 것이 나한테는 큰 재산이에요. 아주 계속 아들도 하고 그 아들도 하고 하면은 오래오래 뭐 10년이 갈지 20년이 되도록 이 동네 그 저기 어르신들 그래도 좋아하는 떡이니까. 어린 손자가 어른이 되고 중년의 딸이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희동 주민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떡. 더 오래오래 이 자리에 남아주면 좋겠습니다.